이쪽으로 와. 뒤로 와. 이쪽으로 차 여기로 올 거야. 여기까지. 안녕하세요. 나 노래 좀 빠져. 어, 좋은 거 많지. 전국국방 안전만. 나중에 조사가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때 나오시면 되고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. 반상은 그대로 잘 있으니까. 바닥이 뚫어가지고 바로 줄 수 있어요?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? 안 돼. 안 되죠. 그럼 바닥 뚫어야 되죠. 그럼.
여기 앉지. 이렇게 해서 매일 먹고 보인다. 주월 한국군 사령관과 이군 사령관을 역임하신 고 최명신 장군님의 육군장 영별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. 국기에 대하여 경례. 있겠습니다. 일동 묵념.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햇볕과 달빛이 따스하게 깃드는 이곳 현충원에서 평안히 안식하시옵소서. 큰 기쁨을 누리소서. 장군님을 청하는 모든 일에 손에 손을 모아서 기도드립니다. 즉시 본부대장으로 근무하신 바 있고 현재 6.25 참전유공자회 회장이신 장군께서는 해방 후 소련을 통해 온 북한 김일성 세력의 만행과 공산화 책동에 분노하여 몰락하신 후 자유민주주의 보위를 위해 국민의 몸을 담으셨으며 국민의 한 분이십니다. 제가 장군님을 뵌 것은 장군께서 이영관리 월남 땅에
대한민국 한 명의 자유월남 국민을 보호하라는 하실 만큼 자유월남 국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국민을 구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 당장 피신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다음은 조가가 있겠습니다.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문화원장을 수상하신 바 있는 가수 패트김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동행하니 그 어디나